남자친구가 살쪘다고 놀려요.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너도 살쪄라! 윤지 언니 옷 좋아하시잖아요. 그중 가장 좋아하는 패션은요? 평생 한 벌만 입으라고 한다면? 검은 티 바지. 2018 정국갑을 4일 앞두고 다짐 한마디. 다짐 한마디? 4일밖에 안... 4일이라고? 다짐인가요? 4일이라고? 해외 정국갑은 언제? 불러야 가죠. 잘한다 잘한다.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. 여름에 수영장 가려고 열심히 안 먹고 있는데 몸무게가 늘었어요. 포기할까요? 뻥치지 마라. 오늘 게스트한테 충고 한마디. 너는 참 예뻐. 자, 넘어갈게요. 이번 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. 날이 너무 더운데 어떤 음식을 먹고 고백하면 좋을까요? 고백이나 해. 주로 쉬는 날에는 무얼 하나요? 요즘 못 쉬었어. 아, 맞아. 옥달 언니들의 소확행 방법은? 너 만나는 거? 어떡해, 오글오글. 언니들에게 청춘이란? 지금 일수도. 오, 멋있는데? 남자친구가 살쪘다고 놀려요.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너도 살쪄라! 옷 좋아하시는데 가장 좋아하는 패션이 검정색 아래 위에요? 네, 오늘도 검정색 아래를 입었는데 검정색이 제일 좋아요, 저는. 왜? 왜냐면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, 까만색은.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멋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까만색이 사실 저는 제일 멋스럽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지만 그래도 좀 오늘 멋을 좀 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 까만색인 것 같아요. 평소에는 뭐 좀 운동을 한다거나 집에서 드라마를 본다거나 그 두 가지를 하고 진짜 있죠. 진짜 드라마를 엄청나게 봐요, 윤주는. 아무 생각 없이 보기도 힐링 포인트예요, 그게. 드라마, 그것이 알고 싶다, Y. 난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어떻게 밥을 먹는지 모르겠어. 진짜 너 대단한 것 같아. 너무 재밌어요. 나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난 못 보거든요. 너무 무서워서. 진짜 무서워.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. 아, 맞아. 그건 있어. 그건 있는데 또 그렇잖아. 재밌거든. 자, 아무튼 아, 정말 고마워서 갑니다. 4일 앞두고 다짐 한마디라고 했는데 4일밖에 안 남았다는 진짜. 사실이 지금 너무 놀랬어요. 저희는 진짜 정고갑을 워낙 재밌어해서. 맞아요. 이번에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. 이번에 약간 그건 있어요. 너무 더워서 기다리실 때 약간 화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더움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안 와, 아무도 안 와. 우리 다섯 명은 오겠지. 아, 그 다섯 명 들어줘. 영원히 다섯 명 들고 가자. 해외 정국갑은 불러줘야 가는 거고요. 네, 해외에서 왜 러브콜이 없죠?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네? 아, 저는 하와이 가고 싶은데. 하와이의 정국갑이요? 하와이의 정국갑 안 되나? 안 됨? 뭐 이따 사장님한테 여쭤보지 뭐. 하와이가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. 어제와 똑같은 하루에도 오늘의 이유를 찾아 Just by radio